안녕하세요. 프로골퍼 김현우입니다. 골프 스윙 왼쪽으로 쳐라. 아니다. 오른쪽으로 쳐야 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도대체 어떤 게 맞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왼쪽이라는 것은 왼쪽 팔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오른쪽이라는 것은 오른쪽 팔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거는 프로님들마다의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왼쪽도 사실은 맞고요. 오른쪽도 맞습니다. 오른쪽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팔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드레스를 하고 나서 오른팔로 백스윙에 올라가서 임팩트 때 볼을 친다라고 했을 때 우리 많은 일반 골퍼분들은 아, 이렇게 접혀 있던 오른팔을 펴야겠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른팔은 이 위쪽에 있는 팔과 아래쪽에 있는 팔로 나뉘어집니다. 이걸 이제 상박 그리고 하박이라고 하는데요. 올라갔을 때 우리가 이 위쪽에 있는 근육을 쓰게 되면 이렇게 펴지죠. 그렇게 된다면은 흔히 말하는 어퍼치는 스윙, 오버 더탑 아니면은 이런 캐스팅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스쿠핑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치라고 하는 코치분들의 말은 오른쪽 팔의 아래쪽을 쓰세요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팔의 윗부분을 쓰는 게 아니라 오른쪽 팔의 아래쪽을 쓴다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오른팔 하나로 보여드릴게요. 올라가서 오른쪽 팔의 아래, 즉 야구로 치면은 언더스로우로 한다라는 느낌인데요. 백스윙, 스윙. 누군가는 이 동작을 보고 오른팔의 밴딩과 손목, 오른팔을 쓰지 마세요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오른팔의 아래쪽을 썼으니까 오른팔을 사용한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골퍼분들은 느낌과 실제 스윙의 차이점을 잘 구별해 내셔야 돼요. 그게 아마 많은 영상들을 보셨을 때 헷갈리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스윙에 올라가서 오른쪽 팔의 이 아래쪽을 이용해서 스윙을 하게 되는 거죠. 백스윙, 아래쪽. 저는 이렇게 오른손 한손 연습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처음에는 이 부분이 어려운 골퍼분들이라면 제가 한번 쳐보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른쪽 한손은 오른손으로 쳐라가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니고요. 오른쪽 팔에 이 밴딩을 유지하고 오른쪽 손목에 이 꺾임의 힌지를 유지하고 몸통으로 공을 쳐보세요라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클럽이 굉장히 무거울 거예요. 그래서 샤프트로 거꾸로 잡고 연습 스윙을 조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충분히 이렇게 오른손으로 사용을 해봤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작은 스윙으로 이제 레벨 2가 되겠네요. 허리까지만 들어서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을 이루게 들어서 힌지와 밴딩을 유지하고 왼쪽 어깨와 왼쪽 골반이 뒤로 빠지면서 이렇게 뭐 어프로치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허리까지만 들어서 천천히 이렇게 지나가는 연습, 맞춰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공을 쳐보지 않으셔도 돼요. 빈 스윙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세게 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오른손 한 손으로 손목의 힌지, 이 받쳐지는 느낌을 찾을 수가 있고요. 오른팔에 최적의 힘을 사용하는 위치를 찾게 되는 겁니다. 오른팔 한 팔의 연습 자체, 그리고 오른쪽 사용의 느낌이 이 부분이 굉장히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손으로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하고 나서 왼손을 딱 놓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팔을 좀 움직여보는 거예요. 처음에 위치가 내가 이 공을 때릴 때 힘쓰기 좋은 것인지 아니면 좀 내가 움직여봤더니 조금 더 멀어지니까 편한데? 라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 상태에서 상체가 딸려나가지 않는 선에서 한번 클럽을 쥐어보세요. 그럼 생각보다 조금 더 아크가 커져야겠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능. 아, 내가 이 공을 때리려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힘쓰기 되게 좋겠구나라는 것을 이 오른쪽은 알고 있어요. 왜?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분들보다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백스윙에 올라갔을 때 힘을 어느 지점이
마치 공을 던지는 것처럼 좋은 포지션을 쉽게 감각적으로, 느낌적으로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드레스하고 평소 백스윙 해보시고 왼손 놓으세요. 그러면 조금 뭐 제 입장에선 좁은데요. 몇 번 이렇게 뒤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게 과연 내가 이 볼을 때리기 좋은 건지, 이게 과연 내가 이 볼을 때리기 더 파워풀하게 느껴지는 건지 해보시고 왼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오, 너무 힘든데요. 네, 이게 우리가 장타를 내기 위한 좋은 백스윙의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스윙의 이런 느낌을 찾기 위해서, 좋은 포지션을 찾기 위해서는 저는 오른쪽의 연습을 많이 추천해 드리고요. 실제로 맥겔로이 같은 경우도 왼쪽의 느낌보다는 본인도 이제 오른손잡이다 보니 오른쪽으로 이 느낌을 가져갔을 때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많이 방송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왼쪽의 느낌을 많이 추천하는데요. 이 왼쪽의 장점도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이 왼쪽 같은 경우는 이 꼬임을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백스윙에서의 이 꼬임, 그리고 다운스윙을 했을 때 특히 우리가 이 스윙의 축이라고 하죠. 원이, 이 구심점이 이곳이 되기 때문에 손목을 이렇게 풀기가 더 어렵습니다. 손목을 캐스팅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왼쪽의 느낌으로 스윙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캐스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거의 없어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이라면 이렇게 샤프트로 연습 스윙을 좀 해보시다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거꾸로 잡고 다시 원점으로 와서 이렇게 연습 스윙을 하는 거죠. 굉장히 처음에는 너무 무거워서 이건 프로들이나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 클럽을 지금 우리 골퍼분들이 들고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의 클럽의 이 무게는 이겨내셔야 한다, 저는 그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많이 가지 않으셔도 돼요. 스윙, 이렇게 다시 백스윙, 스윙, 그리고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똑같은 연습보다는 항상 조금 더 색다른 연습이 우리의 근육의 감각을 향상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잡고 툭, 마찬가지로 몸과 함께 돌면서 굳이 세게 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그 논문 같은 걸 봐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오른손으로 공을 치지 않고 왼쪽으로 했다면은 모든 문제, 그리고 모든 사람의 스윙들은 거의 비슷했을 것이다 라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 자체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캐스팅이라든지 뭐 엎어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푸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이 왼손 스윙을 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라는 논문이 있었어요. 이거는 하나의 논문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왼쪽의 장점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특히 이 백스윙에 올라갔을 때 롤링이라고 하죠. 이런 릴리스 동작은 새끼, 약지, 중지 이 세 손가락으로 김밥 말듯이 약간 이렇게 말아주는 행위가 생기는데요. 이렇게 다운스윙 때 손이 말리게 되면, 자, 천천히 내려와 볼게요. 어깨가 어떻게 되죠? 네, 내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스쿠핑, 흔히 말하는 걷어올리는 동작이 된다면 어깨가 올라가는 거죠. 왼쪽은 말아주면서 그대로 내려가는, 이 리드하는 효과가 되게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걷어올리는 동작이 많이 방지가 되고 또 왼팔도 길게 뻗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에 반해서 오른쪽 같은 경우는 구심점의 축 자체가 이 우측, 좌측보다는 우측에 있기 때문에, 즉 공보다는 우측에 있기 때문에 임팩트 지점의 이 최저점을 거치고 당겨지는 거에 조금 더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자, 최저점, 당기죠. 최저점, 당기죠. 하지만 이 왼쪽은 공보다 좌측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와서 공을 때리고 최저점이 공보다 앞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다운스윙과 이런 임팩트의 느낌을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왼쪽의 느낌, 왼쪽도 될 수 있고요. 왼쪽 손등이 되기도 합니다. 이 볼을 때릴 때는 왼쪽 손등이 지면을 보듯이 내려와야 한다. 그래서 마치 빗자루로 쓸듯이 이렇게 왼쪽으로 스윙을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거든요. 하지만 가끔 이제 제 그 학생분들 중에
왼쪽 팔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릴리스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어려우신 분들은 오른쪽으로 마치 테니스로 드라이브 걸듯이 이 안쪽에서 이렇게 좀 릴리스를 감아치세요 라고 했을 때 이제 오른쪽의 느낌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왼쪽이 좋다, 오른쪽이 좋다, 이게 무조건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와닿는 부분에 나는 오른쪽에서 백스윙 탑의 위치를 찾고 싶다, 그런 분들은 오른손의 느낌을 갖고 또 오른손 연습을 해보시고요. 나는 손목이 많이 풀리고 볼의 탄도가 굉장히 높이 뜬다, 그런 골퍼분들이라면 왼쪽을 많이 연습을 하시면 상당히 또 볼의 탄도를 낮추면서 뒷땅 탑볼 없는 구질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레슨을 기반으로 우리 골퍼분들에게 맞는 왼쪽 스윙, 오른쪽 스윙 그 부분을 찾아서 코스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유익한 레슨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